자,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우리 민심의 여론조사의 대표 주자 김복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예예예. 예, 네. 예. 보시죠. 아르고스. 네. 국회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 네. 아르고스. 지난 이게 저기 30일 동안을 한번 캡처를 해봤거든요. 네. 예. 우상단에 보면 제가 이제 땡땡에서 이제 빨간색 그 네.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분석 기간을 이제 한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네. 네, 1151만 4천여 건인데요. 네네. 여기서 봤더니 뉴스 및 소셜 데이터 1150만 네. 건에서 지금 보시면 1위가 이제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법, 네. 후쿠시마 시찰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글쎄요, 12회 이제 위성 발사 이게 이제 만약 북한 얘기라면 뭐 이것도 좀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불안한 예, 거죠. 국민들이 예, 후쿠시마 문제 가장 불안하다 보는 거죠. 후쿠시마가 3위로 등장을 했는데 이건 참 예. 여기서 보시면은 세슘 우하단에 보시면은 세슘 초과 우럭 등에도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하지 않다 뭐 이렇게 네. 올 일이 없다 우리마다 올 일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네. 어떤 그런 뉴스의 타임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올 일이 없으면 성일정 의원이나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과 김건희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후쿠시마산 우럭을 한번 시식하는 장면을 예. 한번 보이세요 예. 한번 네 예, 그렇게 예. 문제가 없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키워드 언급량 예, 예. 그래서 키워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후쿠시마 시찰단이라는 게 확 높아진 이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 이슈화되면 예.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일부 그 뭐 뭡니까 정치인들은 이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방어적인 자세, 즉 그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네. 그 큰 사건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밑에서 연관어 보시면은 예. 뭐 이거 뭐 다 나 뭐 알 수 있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아. 예.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은 예. 예.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라는 네.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 오른쪽에 보면 괴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및 야권에서 그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했을 때 이걸 괴담이라고 하는데 이 괴담이라는 표현도 별로 이제 좋지 않을 뿐더러 아. 예, 요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들은 제가 네.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2년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뭐 방류 안 된다고 했다가 했다고 지금 이제 말 바꾼다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제하면은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아, 내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정부가 돼버린 예,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큰 아니 이게 보호하는 정부가 아니라 예, 예. 내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정부가 돼버려. 그렇죠.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이거 과거 경험으로 따지면은 그 소고기 그 광우병 예, 사태 있을 때에도 그 사실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걸린 소가 몇 마리나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광우병 많이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광우병을 저 걸린 소고기를 먹을 확률이 100%다 이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그 세슘 우럭이 뭐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우럭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동태도 먹고 그 명태죠. 명태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어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그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이 돼야 될 텐데요. 좀 안타깝고 그걸 괴담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우려감을 나타내면 이제 그걸 괴담이라고 하는데 제 느낌상 그게 아마 이게 총선이라든지 큰 선거 가서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정치인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든지 대책을 만들겠다. 네, 대책을 좀 고려해보겠다. 철저하게 따지겠다. 그렇죠. 예. 일본한테 항의하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왜 예. 못해요? 그렇죠. 일 못하겠어. 그러니까 안보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는 이게 참 100%가 돼야 국민께서는 만족한다. 이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게 예, 그렇죠.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생각하면 안심하고 뭐 드시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막겠다. 그쪽에서 오는 거 또 오염수 방류하는 거 막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식 아니에요. 상식. 예, 예. 어? 그렇죠. 한 인간이라면 예,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예.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 보수 성향 정치인 분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재검토하겠다. 아니,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친구끼리 오늘 저녁을 먹어. 저녁을 먹는데 한 사람이 야 후쿠시마산 그거 말이야 물고기 먹어도 돼. 그 가만 놔두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 야 너 미쳤어? 예, 너 돌았어? 너 일본 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두대체. 근데 일본 그 사람들도 술, 그 두려워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저거 예, 예.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양심 일본에 있는 양심적 지식인들 뭐 그렇지. 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 예. 여러분들도 한번 아, 술자리 참. 가졌는데 한번 거짓으로 아야 그 후쿠시마산은 우럭고 괜찮대. 뭐 우리 먹어볼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올 저녁에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예. 그래서 제 느낌에는 조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런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좀 높여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저 MBS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MBS를요. 예, MBS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레일스 한국 예. 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요.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예. 6월 5일서부터 네. 7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네. M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도표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35%가 긍정률인데 아.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잘하는 점 뭐냐? 또 잘못하는 점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 그 35%에 대해서? 예, 예. 아니, 근데 그 요거는 사람들... 우상단에 보시면은 1000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점도 1000명한테 묻고, 예, 잘못하고 있는 점도 1000명한테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네. 1000명한테 물었더니, 일단은 이제 잘잘못을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잘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 예, 예. 상당히 49. 예, 49면 절반이죠. 절반이죠. 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잘하는 부분이 없다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 야당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야당 또 야당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야당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아, 잘하는 부분 없다라고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거는 그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응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여튼 그냥 지지하는데 예 지지하더라도 반사적으로 무조건 예, 예. 반사적으로 지지하는데 그렇죠. 여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여당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아유 잘하는 게 없다 없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제가 대조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바로 밑에 차트도 같이 붙여봤는데요. 네. 이 차트는 둘 다 그 MBS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차트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잘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응답은 또 적어요. 위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잘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49인데 네. 그 밑에 있는 차트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예, 잘못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3%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네. 좀 만약에 잘하는 게 지금 있다고 하면 홍보를 예.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아, 잘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면 그 국민의 마음 속에서 좀 뭐가 좀 급하고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뭐 열심히 해야죠. 지금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좀 많이 좀 뭐랄까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서운해하시고 힘들어하신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는 뭐. 예, 예. 그다음에 경제 MBS 조사인데 경제 얘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경제인데요. 네, 중요하죠. 예, 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이 차트는 MBS에서 이제 위아래 붙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항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하냐.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 것 같으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요 위에 있는 차트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6월 2주 이번 조사에서 네. 77%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평가죠. 나쁘다. 나쁘다. 77%면 그 네 명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세 명은 나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라는 응답은 20이다. 이 20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좋다라는 응답이 20이 좋다 나쁘다 이러면 20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붙였는데 혹시 예. 차트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중간 척도가 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상단에 보면 빨간색 땡땡이로 해가지고 이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예, 예. 나쁘다가 78이니까 아까 그 MBS 77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MBS 조사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아. 좋다가 20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좋다가 3%에 불과합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 중간 척도인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를 넣어버리면 좋다는 아. 3%에 불과해요. 그 3%만 좋다고 보는 거네. 그렇죠. 이제 기득권, 중간, 기득권 특권층이네, 이 사람들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당장 뭐에 의해서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국민 3%만 좋다고 지금 평가한다. 아, 이거 엄청난 수치네. 예, 예. 그 지금 경제 상황에 뭐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에 의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신 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20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20이 굉장히 그래도 20%가 좋다고 평가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요것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중간에 중간 문항을 넣어버리면 그렇죠. 확 달라진다는 거 중간 척도가 있어버리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17 나오고 좋다는 3% 불과하다.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평가 여기 MBS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보시는 네. 그 한국리서치에 여론 속의 여론에서 그런데 지금 평가는 나쁘다가 78인데요. 그럼 전망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될 것 같으냐? 그럼 나빠질 것이다는 그것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전망은 약간 긍정이 들어갑니다. 전망은 기대와 희망이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들어도 앞으로 그래. 전망은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그렇죠. 기대가 섞이는 겁니다. 참.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예. 것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 나오고 밑에 보면 차트에서는요. 네. 작년 6월에 뚝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작년 6월서부터 지금 뚝 떨어져서 밑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경제 평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나빠진 건데요. 뭐 네. 대외적인 변수도 있죠. 우크라 전쟁, 러우 예.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뭐 코로나 그래요.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경제가 나빠진 것도 있는데 여튼간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국민분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니 좀 뭔가 정책을 좀 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역대 모든 정권, 예. 독재 정권 포함해서 진보 보수 정권에서 다 그 정권에 뭐가 있었어요. 있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였어요. 예, 예. 그리고 독재 정권. 전두환과 박정희가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들한테 야, 좀 있어. 내가 경제성장 해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예. 전두환은 또 워낙 국제 글로벌 호황시대를 만났었고 맞습니다. 박정희는 그냥 수출 드라이브에서 성장 위주 정책 펴서 그래서 독재 정권이 유지된 거거든. 예, 예. 근데 이 검찰 정권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차트가 나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응? 경제가 나쁘다라는 예, 게 예. 70%가 넘고 다 그러는데 이 정권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정권이야. 뭘로 유지하겠다는 거야? 검찰 권력 그거 하나야? 그렇죠. 뭐가 나와야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예,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 뽑아줬지. 나는 안 찍었지만 하여튼간에 예, 예.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상관하고 있는데. 응? 그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예, 예. 방해만 하고 탈중국만 하고 어제 그 누구죠? 이재명 대표하고 심화행망 대사가 만났잖아요. 예, 예. 그 심 대사가 얘기한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왜 탈중국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중국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권을 걱정해. 도대체 참.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말이 많았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트 예, 예. 조원 CNI에서 조원 CNI에서 조사를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예, 예. 부대표로 계시는 아, 예, 조원 CNI에서 조사 예,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예 스트레이트 뉴스 창간 11주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네.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예. 조사를 했고 2001명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예.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행복지수라는 거를 예.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한번 보시면 시청자분들 예, 예. 나는 행복한가? 예. 예.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행복하다 26.9% 몇 퍼센트요? 26.9% 나는 행복하다 하다는 사람이 예, 26% 예예 예. 그리고 불행하다 예 불행하다가
이제 행복하다는 이제 26.9%인데 네. 불행하다가 36.9%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불행한 얘기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은 뭡니까? 예예. 이거는 이제 점수인데요. 아, 점수. 이게 지금 예예. 차트가 약간 좀 단위가 좀 헷갈려 있는데 이건 점수입니다. 이걸 네. 5점 척도로 물어서 네. 100점 환산점으로 네. 좀 환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예예. 행복지수. 예예. 지수로 이제 표현을 아. 한 건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약간 높다고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녀간에도 예. 차이는 없고요. 근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연령대별은 다 이게 행복지수가 비슷하네요. 예예. 40%대네요. 예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인데 네. 30대하고 20대하고 차이가 좀 크네요.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00 표본이니까 네. 전국적으로도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던 예. 건데 예, 사실은 강원, 뭐 전남, 충남 이런 데는 좀 안 좋은데 네. 예, 위에 보면 충북, 광주, 뭐 경북 등이 좀 괜찮아서 인접 지역 내에서도 이게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평균치가 이제 45.3점 나왔다라는 건 이제 서울하고 경기 등 좀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어떤 점수가 많이 좀 강원도하고 전남 이런 데가 굉장히 낮군요. 예, 근데 이 행복도가 행복도 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그 행복도라는 게 사실은 행복은 되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산다. 아, 나는 뭐 사실은 일주일에 뭐 훌륭하게 먹는 외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매일같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불행하다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부탄이나 예전에, 부탄 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부탄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죠. 거의 예. 다 비슷하게 다. 그게 왜 그랬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부탄 분들이 다른 나라 사정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탄은 자연 환경이 좋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국왕인가 그분이 막 그 교육이나 의료를 막 무료로 해주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지표보다는 그 좀 뭐라 할까요? 자기가 이제 지출하는 거 없이 보장되는 어떤 사회 보장이 너무 훌륭하니까 네, 삶의 질이 있는 거지. 이분들은 그러니까 행복도가 높았던 거지.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밖에 사정을 보면 뭐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 국가들은 먹을 것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탄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정보를 좀 많이 알게 되면. 서구의 잘 사는 기득권층들하고 네, 그렇죠. 비교하면. 거기하고 비교하면 되게 이제. 서구나 예를 들면 미국이라도 뭐 좀 상당히 못 사는 층이라든가 예, 이런 층과 비교하면 부탄 국민들이 100배 낫지.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느끼는 예, 거는 충북은 행복 점수가 높은데 뭐 충남은 낮다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보면서 비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삶의 행복 문제 한번 볼까요? 차트 좀 보여주십시오. 예예. 예. 삶의 행복. 예. 예, 삶의 행복. 현재 뭐 향후인데. 네. 이 부분 1년 후에 예,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음 이 차트 보시면서 나는 어떨까 한번 좀 예예. 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현재 향후라고 해가지고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여기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응답은 항상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예예. 박근혜 때 하여튼 상당히 면피성이 있었지만 행복 국가라 얘기했었어요. 예예. 기억나십니까? 예예. 그리고 행복 국가라는 아젠다는 박근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예예. 야당에서도 얘기했었고 다른 나라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예. 복지 국가에서 행복 국가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결론은 이놈의 검찰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참, 공정과 상식. 이었던가요? 그 법치. 예, 예.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많았죠. 그러면서, 저 누구냐, 예. 그 이태원 참사에 사실상에 있어서, 예. 방조범자인 박희영 청장은 내보내고. 아,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법치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나왔는데. 아, 방금, 정치 봅시다. 방금 말씀 주신 예. 정치. 국내 정치 수준 인식과 1년 후 전망. 예, 네. 요거는 참 이게 정치 수준이 이, 나빠졌다가 57.5니까 최근에 와서 나빠졌다는 얘기죠. 나빠졌다. 57.5거든요. 지금 차트가 약간 복잡한데 좌상단에 네. 보면 왼쪽에 그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빨간색이 네. 57.5라는 건 현재 정치 수준. 지금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나빠졌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명 중 6명은 나빠졌다고 하는데 정치가 나빠졌다는 거구나. 정치는 그러니까 여러 개죠.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무부처 장관들도 있겠지만 여야 정치인들 국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경치가 나빠졌다라는 예, 예. 대통령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 이재명 때문에 정치가 나빠졌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 권력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의 정부를 더 많이 보는 것은 그럼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또 여야도 일부 포함이 됐을 텐데 네. 현재는 10명 중 6명이 아 예전보다 나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서도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나빠졌는데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아 이거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인데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10명, 6명이 예전보다 나빠졌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10명 중에 4명이 또 나빠질 것이다. 계속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정치는. 불행하네요. 아, 그러면 많은 국민분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는 참혹할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정치가 예.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관심이, 나빠지고 있다. 예, 나빠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계 상황 좀 볼까요? 가계 예, 경제 예. 주체들인데요. 가계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계 경제 상황.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것도 이게 1년 후에도 나빠질 거다. 오른쪽 밑에 40.9잖아요. 10명 중 4명은 나빠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는 25.8에 불과합니다. 어, 심각하네요. 정말. 그럼 왼쪽에 현재도 과거 대비 악화됐는데 앞으로도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더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가계 상황이 예,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경제 이게 사실상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주체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예. 어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예. 힘들어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 가계의 이런 경제 상황 인식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지표를 그렇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 설문 조사를 해보면 국가 예. 경제는 판단이 더 박합니다. 더 안 좋다라고 그래요? 하는데 가계 경제는 그나마 좀 그 당신 뭐 잘 살아요 잘못 살아요 하니까 네.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가계 경제를 얘기하면 좀 상황이 좋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셔야죠. 과거 대비 네. 개선됐다 14.7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내용 많은 내용을 김병신 대표께서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은 예, 예. 정리할까요? 예 정치나 경제나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하여튼간에 많이 안 좋은데 네. 그거를 뭐 외부 사정으로 다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정치는 좀 뭐 돌파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뭐랄까 비전과 전략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정부가 좀 그렇게 좀 해서 경제 상황을 좀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국민께 인정을 좀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본연의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봉신의 일갈이 아니어서 김봉신의 기대. 예, 기대. 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국민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예. 막 욕하면서도 이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도 예. 좋아져야 좋아져야. 야, 후쿠시마 오염수 니네들이나 먹고 우리 나는 먹지 않게 좀 해줘 그럴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